네, 저는 지금 망원동에 나와 있는데요. 갑자기 촬영하게 됐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사랑하는 브랜드가 곧 폐점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했었던 메뉴들이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맛보러 왔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이리 오너라! 아니, 저번에 전화를 줘가지고 안 붙여 전화를 했나 보다. 5월 초까지 이제 장사가 이제 너무 잘 네. 돼서 이렇게 또 고맙다고 인사가 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폐점한다는 소리 듣고서 나 진짜 충격 많이 받았잖아. 아니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폐점을 하지?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또 11월에 결혼 준비해야 돼서 결혼식이 11월인데 아직까지 좀 많이 준비 못한 게 많아서 남은 두 달간 좀 빡세게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또 계약 만료 맞춰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. 참 이거 엊그저께 공사한 것 같은데 맞아요. 아 시간이라는 게참 이렇게 참 빠르기도 하고 제가 대표님이랑 이렇게 알고 지낸 지도 벌써 한 5년 돼가는 것 같은데 그니까 양평동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빠른 것아 같아요. 또살 빠졌다 살 쪘다가 또살 빠졌다가 이런 모습을 내가 계속 이제 서로가 이제 쪘다가 빠졌다 맞아요, 쪘다가 빠졌다 맞아요. 이랬으니까 아 근데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고 근데 좀 한편으로는 좀 슬프더라고. 왜냐면은 내가 좋아했던 카페고,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메뉴들이 너무 많았던 곳인데, 아, 이게, 이걸 이제 더 이상 맛을 못 본다는 게, 왜냐면은 내가 또 카페 할 거야? 다시 할 거지? 어차피 결혼식 하고 나서. 그러니까 또 카페에 대한 이렇게 좀 회의감을 느낀 것 같아서, 네, 맞아요. 한편으로는 내가 많이 못 도와줬나? 뭐 이런 생각들도 아니요. 좀 하다 보니까. 근데 어떤, 생각을 가졌어요. 이렇게 폐점을 아니, 한다고 이제 마음 먹었을 때. 장사를 하면서 이게 카페가 참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많이 들어가는데, 물론 저도 짧게는 했지만, 객단가부터 시작해서 요즘 또 뭐 우유, 버터,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, 원두는 안 올랐어. 원두는 그쵸, 안 잠깐 올랐어요. 원 이렇게 벙커 나오면 원 짱입니다. 이러면 벙커 짱입니다. 우리는 진짜 아니, 한 번도 진짜 안안 올랐어요. 올랐어. 진짜. 그런 역사상 것, 딱한번 올랐다. 코로나 때 맞아요. 10%. 그런 것들 때문에 좀, 쉽지 않더라고요. 영위하기가. 그래서, 일단은 잠깐 좀 쉬어가야 될것 같아서, 결혼 준비하고,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이 푸시오프를 오픈하고 나서 네. 가장 잘한 건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난 게 가장 잘된 거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. 사실 이 푸시오프가 장사가 잘될수 있었던 건 내가 그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자친구 덕분이야. 맞지? 네, 왜요? 아닌가요? 아니야. 결혼식 끝나고 나서 꼭 다시 가게를 할수 있게 네, 계속 이게 재밌잖아. 또 이게 폐점하고 맞아요. 나면 생각날 거야. 생각날 많이 날것 같긴 해요, 진짜. 돈도 안 되는 거. 아, 매장이 사실은 진짜 대형 매장, 아, 대형 매장이 꼭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야. 네. 근데 정말 잘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니야. 아, 맞아요. 또한 낭만적이지 않아. 많은 사람들이 커피숍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낭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. 낭만이라는 게 없어. 그리고 장사가 잘 돼도 스트레스 받아. 언젠가 떨어지겠지? 이런 생각들. 이게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약간 회의감 진짜 많이 느꼈던 게 손님, 그러니까 단골 손님은 아니고 이제 뭐 워크인으로 한 번씩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예전에 비해서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어떤 여기 부분? 그전에 이제 오피스 상권이어서 아무래도 그냥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 정도 하던지 뭐 금방금방 이제 즐기고 나가시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카공족 이런 것들이 주말에 좀 많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좀안 좋은 리뷰도 쌓인 적 있고
저희한테 뭐 네이버 톡톡으로 항의나 막 장문으로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왜? 것 주말에는 아무래도 저희 좌석이 좀 넓게 쓰고 좀좁그 따닥따닥 붙은 걸 싫어해서 평수 대비 좌석이 좀 적은 편이에요. 근데 주말에 이제 저희가 평일에는 좀 한가해도 주말에 웨이팅이 있는데 카공을 하신다든지 이래서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노트북 사용 어렵습니다 얘기하시면은 리뷰로 이제 뭐라 쓰시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조금 회의감 좀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 포스 쪽에다가 적어놨잖아. 노트북 주말에 사용 금지, 그쵸. 평일에 2시간. 맞아요. 나는 그걸 2015년 때부터 했고, 내가 새로운 매장들을 오픈할 때마다 이제 그 콘센트를 다 없애버렸어. 왜냐면 우리 매장의 컨셉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, 와이파이도 원래 비밀번호를 이제 안내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. 그러니까 그 정도야.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거고, 본인도 그런 컨셉을 갖고 있지만,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빠르게 잘라버렸어야 돼. 맞아요. 근데 본인이 지금 자르지 못한 거고, 네. 사실은 여기 공간을 보면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때는 힙합 음악이나 이제 뭐좀더 이제 비트가 센 걸로 해서 귀때기를 때려 박아야 돼. 발로나? 네, 위에 발로나예요. 이거는 못 보던 메뉴인데? 걔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래스오퍼를 조금 여름 느낌 내서 프로즌 그래스오퍼라고 약간 슬러시처럼 드실 수 있는 칵테일입니다. 와. 와, 너무 맛있는데? 이 슬러시? 이 민초? 민초 느낌 있어요. 민초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이거 미쳤는데, 이거? 그러니까 음료에 밸런스가 다 맞는다니까? 네, 진짜 이 프렌치 토스트를, 이게, 어디 가서 먹어도 이 맛이 안 나. 굳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도 돼. 이건 필요 없어. 그 정도로, 참. 이게, 뭐라 해야 되지? 날파리 새끼들 좋아하네. 이게 약간 그, 식빵이 아니라 계란찜을 먹는 것 같아. 맞아요. 약간 푸딩 계란찜 이런 식감이어서. 그리고 이 카라멜을 직접 만들었잖아. 네. 그러니까 직접 만든 카라멜이다 보니까 달라. 이 맛을 어디서든지 먹을 수가 없어. 이제 더 이상 18일 이후부터는 이걸 못 먹는다는 거잖아. 카라멜 알려드릴까요? 아니야, 싫어. 손 많이 가. 진짜 맛있다. 아니, 단골 손님들 어떡하냐? 많이 아쉬워하시긴 하더라고요. 룸에 만들어 주셔도 돼요. 음식 먹을 때 끊기면 짜증나. 그런 집이야. 알지? 디저트를 먹는데 흡입해야 되는 곳이에요, 여기는. 저희도 이거는 진짜 종종 해 먹어요. 맛있어서. 원래 이제
내가 팔면은 잘 안 먹게 되잖아요. 맞아 맞아. 얘는 진짜 맛있어서. 진짜 이 맛이 안 나. 프렌치 토스트라고 해서 이 맛이 안 나. 다른 곳들 아무리 장사 잘 되는 곳이라고 해도 프렌치 토스트 있으면 내가 시켜 먹거든. 네. 비교하고 싶어서 안 나. 네. 이걸 못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제. 단골 손님들이나 일반 그냥 생각나서 찾아온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걸 못 먹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아깝냐. DM 주시면은 레시피 알려주면 알 수 안 돼 안 돼. 와 고기 봐라 색감. 그쵸. 응? 야 이거 자 이거 사람들 어떡하냐. 응? 야 잠깐만 손가락 잘 안 빠는데 빨게 되네. 손가락은 빨게 되는 맛이야. 솔직히 이 루벤 샌드위치를 이제 판다고 하는 곳들이 좀 있어. 맞아요. 카페를 가보면. 근데 이 맛이 안 나. 내가 봤을 때는 고기를 실제로 이렇게 또 손질해서 담가 놓고. 네, 맞아요. 이렇게 해야지 또 빵도. 참 이것도 저희가 아끼는 메뉴이기도 하고 저도 엄청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해요. 이걸 이게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런 소스의 향들이 원래 되게 강하게 나잖아. 그런 것보다 이 안에서 느껴지는 그 고기의 향이 있어. 그게 참 고급스럽다? 이런 느낌들이 느껴져. 맞아요. 야, 내가 진짜 그 되게 고급스러운 이 샌드위치를 먹고 있구나. 왜? 아,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머스크멜. 너나 꼴? 맞아요. 옛날에 내가 이 동전을 진짜 많이 썼거든. 이거 동전 진짜 비싸. 비싸죠. 진짜 비싸. 동전이 좋은 게 딱 진짜 시원해가지고. 맞아. 더운 여름 딱 먹으면 진짜 좋아요. 아 노나콜로 먹어도 진짜 매력적이다. 그쵸. 어? 야 이거 지금 그 샌드위치랑 먹으니까 딱 맞아. 네. 그 샌드위치에 남아있는 그 느끼함 이런 거를 얘가 한번 싹 가져줘가지고. 그니까 이제 18일까지가 마지막이니까 그 전에 어차피 다시 한번 또 오긴 할 건데 참 그러네. 혹시 3주인가? 저는 지났는데 그 이제 내가 그 양주에 선생님 계시거든? 한번 알려줄 테니까 아, 네, 전화하고 한번 찾아봐. 다음에 카페를 이제 꼭 다시 해주길 바라고. 네. 내 생각에 많은 단골 손님들도 그렇게 느낄 거야. 이 매장이 없어지면서 이 빈자리가 분명히 좀 크게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. 그렇죠. 이런 찾아가고 싶어도 없어졌을 때 그 허한 마음 있잖아. 맞아요. 내가 좋아하는 곳이. 나 실제로 그런 브랜드들이 몇 개 있거든. 그러면 와 막 이래 마음이. 어쨌든
그동안 2년 시간 동안 참 저희 매장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뭐 맛있게 드셔 주시고 공간 이쁘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동적인 게 되게 많았어요. 저희가 또 이제 부부가 되지만 커플인데 참 희한하게도 단골 분들이 커플인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오실 때마다 맨날 저희보다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뭐 어디 갔다 오실 때마다 뭐 챙겨주시고 진짜 망원동이 정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딱 2년 전 이맘때쯤에 가게 오픈 준비를 하면서 똑같이 나란히 앉아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. 망원동에서 좋은 인연도 생기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저희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뭐 저희 기억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꼭 오셔서 그래도 맛있게 저희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성수형 이렇게 멋지게 뭐 디자인도 많이 해주고 로고도 같이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오래 못해서 죄송해요 형. 그래도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벙커 진짜 맛있어요 원두. 그래서 저희가 없어져도 꼭 한번 벙커 가서 특히 와인이베리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